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드디어 3100과 3300X의 엠바고가 풀려서 2주 전부터 가지고 놓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00X 제품도 참 재밌는데 이번 영상에선 3100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3100 제품은 4코어 8스레드 제품이고요. 기본 클럭은 3.6기가, 터보 클럭은 싱글코어 기준 3.9기가, 젠2의 장점 중 하나인 L3 캐시는 16메가로 꽤나 넉넉한 양을 탑재했습니다. 려독님, 3300X도 L3 캐시가 16메가 던데 그럼 둘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라이젠 CPU는 CCX와 CCD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CCX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어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CD는 CCX 두 개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CCX들은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100은 2코어 4스레드에 CCX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3300X는 4코어 8스레드에 CCX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코어와 스레드 수라도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야만 는 3100보단 CCX 간 통신 없이 단일 CCX로만 작업을 진행하는 3300X에서 성능이 더 좋게 나오겠죠. 거기다 젠2로 오면서 타 CCX의 L3 캐시를 건드리지 않게 되면서 L3 캐시 16메가를 3300X는 온전히 한 CCX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3100은 CCX 하나당 8메가 8메가로 나눠지게 되면서 CCX당 L3 캐시 용량에서도 3300X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어렵죠? 그냥 3300X 쪽이 설계상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3100을 중점으로 다루는 만큼 3300X는 3300X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3100은 포지션상 청팀의 9100F와 겨루게 될 상황인데요. 요 3100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9100F랑 비슷한 가격대를 가진 AMD 제품이 없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2200G, 3200G 얘네들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 탑재 모델인 만큼 9100F와 1대1로 뜨기엔 인텔도 좀 자존심 상하고 AMD도 좀 그렇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9100F를 겨냥해 딱 나온 이 3100, 3100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9100F랑 CPU와 게임 성능 모조리 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CPU 성능의 체크를 위해 시네벤치 등을 포함한 6개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먼저 CPU-Z 결과입니다. CPU-Z에서는 3가지의 벤치마크 테스트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17.01 테스트에선 9100F의 싱글코어 점수가 앞섰고 19.01 테스트에선 두 제품의 싱글코어 성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두 테스트의 멀티코어 점수는 3100이 완벽하게 앞섰습니다. 다만 19.01 AVX2 테스트에선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9100F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다음은 7집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압축 풀기와 압축 두 점수 모두 3100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CPU 성능 확인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네벤치 R20입니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 모두 3100이 앞섰습니다. 멀티코어 점수야 8스레드니 당연히 앞서겠지만 싱글코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차이로 앞선 게 인상적이네요. 렌더링 성능 측정을 위해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3100은 6분 9초가 소요된 작업을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났어? 3100이 6분 9초가 소요된 작업을 9100F는 9분 9초가 걸리면서 이건 뭐 그냥 3100이 3100 했네요. 다음은 메모리 레이턴시 측정입니다. 3100은 81나노세컨드로 라이젠 특유의 느린 레이턴시를 보여줬고요. 9100F는 인텔답게 55의 빠릿빠릿한 레이턴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D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 자료입니다. CPU 점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는 3100이 4790점, 9100F가 3841점을 기록했습니다. 25%에 달하는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선 그 차이가 56% 정도로 벌어지면서 9100F를 완벽하게 관광 태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런 벤치마크는 대략적인 성능 파악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게이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성능이라고. 게임 성능도 빼먹지 않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해봤어요. 3100이 약 15프레임가량 앞서면서 벤치마크 테스트 때의 성능이 진짜라는 걸 보여줬어요. 8스레드인 만큼 CPU 로드율에서도 여유있는 모습 보이시죠? 디비전2입니다. 가장 높은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만 껐고요. 다이렉트X 12 사용했습니다. 총점에서 9100F보다 약 1000점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총점뿐만 아니라 CPU 로드율, 평균 프레임 모두 9100F보다 높은 모습입니다. 9100이 진짜 이러면 어쩌냐. 커버를 쳐줄 수가 없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평균 프레임에서 약 3프레임가량 3100이 앞섰습니다. 이제 뭐 말이 더 필요한가요?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모더나 페어입니다. 평균 프레임에서 3100이 무려 50프레임이나 앞섰어요. 3200램과 8스레드의 여유가 합쳐지면서 9100을 아주 완벽하게 압살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9100F 잘 가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야, 일단은 내가 3100 100개만 사갖고 올게. 가서 일하고 있어, 알았지?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3100이 9100F를 씹어먹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3100 제품도 가격만 괜찮게 나오면 3500 대신 가성비 게이밍 데스크탑용 CPU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될 것 같네요. 가격이 괜찮게 나와야 한다는 게 좀 큰데,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수 누나, 이번에는 조금만 더 싸게 10만원에 팔면 안 될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어요?